안녕하세요. 이대성 강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운동하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나가기 전에 새벽에 제가 BTS 전국 최애 하는 대구 두 분과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영상으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오늘 저를 만나기로 하신 그 분께서 약간 좀 불편해 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만나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까발려서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닌데, 마치 내가 뭐 기자가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노트 갖고 와서 내가 필기해가지고 와가지고 후기를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저는 원래 그 성향이 외향적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범죄가 아닌 이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정신적인, 신체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렇게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감정과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오픈하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 같진 않잖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동안 못 깨달았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 자신의 모난 모습, 그러니까 나의 그 독단적인 그런 성향,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제가 좀 조금씩 알기 시작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분들한테 제가 뭐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 못하냐, 막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고, 그분들을 난처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돌격 앞으로,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막 이런 식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막, 몰아붙였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살이는 그게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되게 존엄한 거거든요. 이게 자존이거든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자,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나의 이 욕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존을 잘못 적용을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우월하고 내가 독고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독재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고귀하고 너희들은 안 고귀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그 행동이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하는 내내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거를 그 유튜브 영상에다 올리지 않으면 그분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에 지금 이거를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그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고 투명한 거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투명한 거 싫어하고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프레임이 딱 생기고 프레임이 생기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픈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픈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할 때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약간 덜 오픈하고, 약간 덜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미 두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한 시간 있다 만나러 가는데, 그분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것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진 않는데,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BTS나 정국이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저를 왜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오늘 내일 할게 되게 많은데, 제가 왜 나가겠습니까? BTS를 매개체로 해서 정국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응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모아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지, 그것을 그 얘기를 내가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본질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뭐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살고 뭐 생긴 거 어떻게 생겼고 뭐 마인드는 어떻고 몇 년도부터 뭐 했고 뭐그 신상을 제가 다 공개할 리는 당연히 없죠. 제가 뭐 이때까지 올렸던 모든 영상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거나 문자를 주셨던 분들의 신상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공개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인데, 또 당사자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상이 공개돼 있어요. 저의 전화번호, 저의 사무실 주소, 저의 이메일 주소, 제 이름, 석자, 제 얼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돼 있어요.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공개돼도. 그리고 그 공개된 전화번호로 막 이상한 문자나 전화도 많이 와요. 상관없어요. 저는 원래 오픈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오픈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오픈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섣불리 그렇게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의도는, 만나는 의도나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올리려는 의도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또 누군가를 속상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 어쩌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그분들과 나누었던 그 소통의 결과물들, 정국이의 근황과 정국이의 속마음과 정국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그 마음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마음이 좀 무겁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난든지 간에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더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존엄하듯이 상대방의 성향도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인간관계의 지혜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영상을 올리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인간관계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간관계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스타트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그것을 내가 인정해주고, 또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그것이 저 사람의 성향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좋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미 분들 덕분에 제가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서 씻고,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아미 두 분을 만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